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의 클릭 한 번, 스마트폰에서의 터치 한 번이 모두 데이터가 되는 시대. 이 데이터는 기업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타트업들이 수십 년 된 기업의 노하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즈니, 21세기 폭스와 같은 강자들이 쌓아놓은 콘텐츠와 데이터를 활용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어떨까요? 먼저 한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왓챠가 있습니다. 3억 건이 넘는 별점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영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회사로 불립니다. 새벽 배송의 선두주자 마켓컬리도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주문을 미리 예측하고 발주를 넣어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선식품 폐기율을 일반 대형마트의 절반 이하로 낮췄다고도 하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시대, 더 좋은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황금인 데이터와 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그리고 중국. 흔히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이 네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큰 강 근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이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대한 강이 필요했듯 디지털 문명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강이죠. 인공지능을 비롯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이자 미래 사회에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귀중한 자산이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 주위를 흐르고 있습니다. 강의 폭이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듯 데이터의 양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규모가 올해는 90제타바이트,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1제타바이트는 우리가 익숙한 단위인 기가바이트로 환산을 하면 1조 1000억 기가바이트입니다. 90제타바이트면 99조 기가바이트인 셈인데요. 이를 초 단위로 나눠보면 1초에 316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이죠.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붙잡아두고 잘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것이 바로 댐입니다. 강의 흐름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이 물을 끌어다가 씁니다. 물을 제대로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댐이고 저수 기능입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개의 디바이스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이를 붙잡아두지 않으면 그냥 코드 조각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두어야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댐입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은 뒤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댐에 모아둘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서핑 정보, 내비게이션 이동 정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환경 정보나 시설물 관리 정보 같은 공공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터 댐은 이런 데이터를 한 곳에 가둬놓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댐에 모인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만나 스마트 공장, 스마트 홈, 스마트 의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데이터 댐의 중요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티타임즈가 지금까지 데이터 관련 기업을 다루면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 과정, 즉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분석, 거래의 모든 과정에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과정에서 해법을 풀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모으고 사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역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세부 실행 과제를 비롯해 향후 10년간의 전략을 담은 연방 데이터 전략 2020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통령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데이터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은 2015년 2월에 세계 최초로 데이터 거래소인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를 세웠습니다. 기업 간의 데이터 거래를 주선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생성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2017년에는 빅데이터 제조업 분야 확대 및 스마트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20년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데이터 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8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 경제 전환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입니다. 뉴딜,
정부 주도 경기 부양체계 대명사이죠. 1933년에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침체됐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최대 규모의 댐, 후버댐 건설입니다. 5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63빌딩과 비슷한 높이의 거대한 댐을 건설했죠.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댐이 완성된 뒤에는 댐을 통한 수력발전과 관광자원, 인근 도시 개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데이터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댐 건설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댐이 완성된 뒤에는 댐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적용해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게 합니다. IT 기업 말고도 데이터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던 숙박, 의료, 교육, 외식, 농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댐에 저장된 자료들을 이용해 인공지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댐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뉴딜 사업에서의 고용 창출, 그러니까 미국에서 후버댐을 지을 때에는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뤄지니까 여기에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 이게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댐 안에 저장하는 데이터, 쉽게 말해서 컴퓨터 파일들인데 이걸 모으는데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업들이 수익을 얻는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댐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쭉 나열해보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데이터 바우처, 인공지능 바우처,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데이터댐을 채우는 사업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2020년 총 3,305억 원, 2021년 3,7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360종의 데이터가 구축되고 개방되는데요. 기업, 연구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 1,30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금융, 환경, 교통을 비롯해서 총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에 달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4천여 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총 31개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될까요? 바로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크라우드 소싱, 말 그대로 대중에게 일자리를 맡긴다는 말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죠. 이러한 디지털 일자리를 일컬어서 크라우드 워커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입니다. 정부 기관의 문서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거나 논문이나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일, 다양한 환경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터 댐 구축 과정에서 한국어 방언 발화 데이터 세트, 소위 사투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 역시 크라우드 워커인 셈인데요. 이렇게 모인 각 지역의 사투리는 네이버 클로버나 카카오 미니 같은 AI 스피커가 다양한 지역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AI를 학습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둘째, 데이터 라벨링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찍은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 사거리를 찍은 사진에서 사람, 자동차, 건물, 표지판 등의 구성 요소들에 라벨을 다는 일을 합니다. 라벨러들이 표기해둔 라벨에 따라서 AI가 자동차, 건물, 사람, 표지판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자율주행용 AI의 학습에 쓰이겠죠.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보면 가끔 신호등이 있는 사진을 여러 개 고르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주잖아요. 완전히 뭐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런 작업들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업무 형태에 따라서 건당 혹은 시간당으로 보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데이터댐 사업 시작 이후 크라우드 소싱에 3만 9천여 명의 일반인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취업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같은 고용 취약 계층이 전체의 60%가 넘는 2만 4천여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참여자들에게는 단계별로 전문 교육을 통해서 경력을 개발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댐에 물이 많아도 시의적절하게 수문을 개방해서 이용하지 않으면 댐이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데이터 댐 역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 AI 허브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댐을 통한 데이터 생태의 구축에 있어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데이터를 수집,
생산하는 것은 물론 유통까지 폭넓게 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굳이 데이터와 관련되지 않는 기업들도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 셈이죠.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바로 통합 데이터 지도인데요. 일종의 데이터댐 내비게이션 역할도 합니다. 또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뿐만 아니라 AI 허브, 데이터 스토어 등의 다양한 데이터도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19,000여 건의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했고 86,000여 명이 데이터 지도를 방문해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AI 허브에는 K-POP 안무 영상, 반려동물 영상, 한국어 글자체 등의 비전 데이터와 콜센터 음성, 노인 남녀 자유 대화, 한국어 강의와 같은 음성 데이터 등 가공이 완료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약 191종 5억 3천만 건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댐을 활용한 실제 사례들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데이터댐에서 얻은 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결합해서 죽은 나무를 가려내는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 다비오가 있습니다. 다비오는 AI를 활용한 공간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기후 변화로 생긴 고사목을 가려내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확보한 고화질 사진으로 고사목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침엽수를 비롯한 산림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덕분에 수준급의 고사목 검출 기술을 갖추게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산을 찍은 최신 항공사진이나 영상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과거 사진과 최신 사진을 비교해서 분석한 뒤에 고사목을 가려내는 식입니다. 그냥 가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사목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출력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국립공원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입체 영상으로 직접 판독해도 3개월이 걸리는 과정을 단 몇 초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몇 시간씩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도 고사목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피로 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조사 품질의 일관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다른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데이터댐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죠. 레몬마켓이란 구매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을 말하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은 유통, 소비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된 중고차 시세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월 100만 건 이상 누적되는 중고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고차 시세 기준을 세우고 편차가 큰 매물을 적발하는 방식이죠. 기존에는 행정인력 3명 정도가 앉아서 하루 종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려진 정보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했다는데요. 31개 사이트에서 사이트당 임의로 100개의 매물을 살폈는데도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고차 시세 데이터를 활용한 뒤에 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기존에는 아예 매물 없이 가짜로 등록한 허위 매물 모니터링만 하던 것에서 세부 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서 고객을 유인한 뒤에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미끼 매물까지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했고요.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멋진 서비스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 보안시설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얼굴인식 기반 출입통제장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CU박스입니다. CU박스는 2020년에 안면 이미지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99.8% 이상의 얼굴인식 정확도를 보유한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 인식이 좀 어려운 요즘이죠. 이 솔루션은 마스크를 썼어도 얼굴의 일부만을 인식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4대 정부 청사에 도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댐의 개념부터 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데이터댐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각종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고 정리하고 구축하는 것이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댐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이번에 몇 개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다음 3편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댐과 관련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